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행복 주신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 종목 A팩트입니다. 매수 가격 5,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팩트 현재 주가는 5,000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음봉을 좀 길게 그리면서 급락을 했던 때가 있었죠. 7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내려갈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자, A팩트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A팩트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급락이 나오더니 여기서 주가를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패킹 테스트를 이제 장비를 이제 하고 이거 외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질 때 보면은 좀 시원하게 빠졌죠. 시원하게 빠지면서 그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지지를 받아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재차 반등하기가 조금 다소 버거운 그림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4,700원에서 5,300원 사이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지지와 저항 양쪽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부터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횡보 후에 재반등을 좀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이런 표현이 제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한 우려감 때문에 빠진 조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우려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이슈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AI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요.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하고 싶었으나 구글이 발목을 잡았다 정도가 이제 그 이 차트상에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속도는 그동안 나름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나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올라온 이후에 당연히 속도를 높여서 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지혜롭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지난 1월, 2월 차트를 보시면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때도 급락 이후에 생각보다 횡보를 하고 재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업종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기업에 있어서 큰 악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재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게 지난 6월 4일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경영권 매각을 재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듭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도 같이 한번 더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A팩트 살펴드렸습니다. 주가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시장도 밀리고 잠깐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죠? 자, A팩트에 대한 현명한 또 의견 하나 들어봤으니까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